친구는 경치가 멋있다고 사진 찍어달라고 먼저 갔어요. 저기 보이는 데가 영각서 절입니다. 우리는 영각사 그 절 입구까지 왔어요. 절 입구에다 주차하고 조금 내려오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버스 정류장을 끼고 우측으로 가면 돼요. 덕유산 국립공원. 남덕유산, 우리 오늘 남덕유산 갈 건데 3.8km이네요. 영각공원 지킴도. 우리 영각사에다 지금 주차하고 가는 거예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덕유산에 왔습니다. 아, 덕유산은 넉넉하고 덕이 있다고 하여 덕유산이라고 하고요. 그 남덕유산은요, 덕유산의 최고봉인 향적봉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덕유산의 제2봉우리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남덕유산에 오늘도 멋진 경치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사랑TV 화이팅! 그 영각사에서 주차하고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가 덕유산 탐방로예요. 여기 간이 화장실도 있고 남덕유산 이제 탐방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산행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덕유산 국립공원 안내도 잠깐 볼까요? 오늘은 그냥 그 남덕유산 정상 가서 인증하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갔다 올게요. 출발합니다. 여기 남덕유산이 1507고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산행을 716이거든요. 그러니까 716고지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아, 자, 그래? 천천히 올라가. 영각 탐박 지원 센터에서 0.3을 왔고요. 이제 남덕유산까지 3.1을 갑니다. 아까 그 내려오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상고대 1도 없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고대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남덕유산만 즐겨야 될 것 같아요. 남덕유산 처음 왔지? 그치? 남덕유산도 덕유산처럼 눈 오면 예쁜데 하긴 눈 오면 또 어느 산이든 다 예뻐, 그치? 우리가 지금 얼마쯤 왔나 한번 볼까요? 아, 벌써 1km 왔어요. 2.4만 가면 남덕유산 정상인 거예요. 아까 그래도 올만하지? 올만하지? 되긴 하네. 그치? 지금 몇 달 됐잖아.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얼음이 다 얼려 있어요. 미끄럽다. 조심해. 어머나, 어쩌면 남덕유산 왔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아, 그래? 야, 그럼 어떻게 다 기억하니? 난 기억하는 네가 더 대단하네. 어머, 세상에. 아니, 그 위에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간에 올라가는 건 아니,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다 돌밖에 없었고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이게 사는 영향을 좀
건강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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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이런 날 눈 내려주면 너무 좋겠다, 그쵸? 조금 올라오니까 그 영각 탐방지원센터에서 1.5로 왔고요. 남도규산 쪽으로 1.9 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1000고지 정도 돼요.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힘들게 올라가죠? 어렵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돌로 다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계단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 계단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뒤쯤 한번 돌아봐봐. 산에 저 멀리 보이는데 그 밑에는 그래도 따뜻하다니 좀 올라오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정표가 언제쯤 나올까 했더니 여기 있네요. 이제 0.9만 가면 됩니다. 좀 힘들게 올라왔죠? 네, 이제 남도규선까지 0.8만 가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멋진 경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바람도 약간 불고, 그쵸? 눈이 없어도 멋있네요. 그쵸? 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산은 어느 산이든 다 그 산만의 매력이 있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눈이 온 데서 사진 하나 찍어줘요? 예쁘다. 잠깐만. 뭐 저기 완전 그림 같지? 그림. 그림에 나오는 바다에 있는 섬들 같은 느낌. 엄청 멋있네. 파래? 하늘이? 이렇게 지금 너 올라오는 이것도 경치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다고 사진 하나 찍어준다네요. 됐어? 여기 계단이 힘들긴 힘든가 봐요. 충분한 휴식 후 산행하라고 안전 쉼터라고 이렇게 있네요. 좀 여기 경치도 볼 겸 또 잠깐 쉬었다 가요. 멋있다. 정말 어느 산이든 정말 어느 산이든 다 멋있어, 그치? 남도규산 진짜 자랐지? 자랐지. 이렇게 하늘도 예쁘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전망대 가면 경치 더 멋있다. 지금 우리 이런 계단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와, 진짜 멋있지 않아? 그래도 여기 넘어가면 또 금방 가. 멋집니다.
물이 올라온 길 잠깐 뒤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멋진 데 왔어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다 왔어 이제. 여기 이제 정상 다 오니까 여기 조금 힘들지? 남덕유산에 도착했어요. 남덕유산입니다. 여기서 저기 전망대 보여? 응? 어. 그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까마득한 것 같아도 또 금방 네. 왔잖아. 12시 전에 찍었어. 황적봉 대피소 15km. 서봉은 1.1km. 그냥 저희는 영각탐벅지원센터로 다시 원점 회귀할 거예요. 여기서 남덕유산에서 황적봉까지 가 15km. 못 가겠다. 여름에, 아니, 그러니까 봄에. 좀 따뜻할 때 하려고 해가지고. 정상에서 인증 잘 했고요. 바람 안 부는 데 있으면 또 잠깐 쉬고 조심히 또 내려갈게요. 내려가는데 경치가 너무 멋있어서 또 잠깐 서서 보고 있어요. 와, 우리가 아까 저런 데를 다 온 거야, 그치? 오, 바람 소리 봐요. 엄청나게 세게 들리네. 그쵸? 저런 대로 다시 내려갈 거예요. 지금 친구나? 경치가 멋있다고 사진 찍어달라고 먼저 갔어요. 이렇게 이런 길 아까 올라온 거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죠? 응?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계속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아, 이제 1km만 가면 영각탐벅지원센터네요. 1km 조심히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 이렇게 예쁘네요. 어떻게 아침에 일찍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바람이 더 불어요. 오늘 남덕유산 조심히 끝까지 잘 내려왔어요. 오늘 남덕유산 멋진 산행 잘 했지요? 네, 힘들었지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저 위에 네. 거기 넘어가는데 계단이 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아주 멋진 곳이에요. 네. 한번 와보세요. 네. 우리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이제 백대 명산은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이제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해야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52주니까. 지금 50개 찍었으니까. 찍지 않을까? 찍을 수 있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 내려와서 집에 이렇게 터덜 걸어갈 때가 제일 행복해. 그치? 그러면서 난 내려가면서 또, 그 다음쯤 또 어디서 산 걸까? 생각을 하게 돼. 이제 내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봄옷도 이제 또 다시 또 작업해야지. 시작해야지.